안녕하세요. 저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아, 뭐야? 저기 이상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웬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섯 줄이에요? 다섯 줄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런 지혜를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뭔가 무슨 다섯 작정하고 왔습니다. 가사가 있으니까 여러 곡을 다 넣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그 허범이니까 가곡을 틀어놓고 그전에는 이 보물이라는 가사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쪽 공간이 거기 이제 90평짜리다 보니 좋아합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대구 공간 울림에 왔습니다. 우리 이상경 선생님의 네 번째 공간입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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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배우다. 진정이 누구잖아. 우리 아카이브. 우리 예술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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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다가 실사 출연해서 흑음장이랑 뒤에 스펀지. 이게 흑음지구나.
지역 우수 단체예요? 공연할 때 와보고는 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멋지다. 아, 부산의 느낌. 이거 손에 뿌려도 되나? 이거 선생님 여기 소리 정말 좋겠는데요? 이봐라, 오르간 악보들. 머리 아프지? 역사를 말해주는 공연장입니다. 사실 오르간 정말 이뻐요. 와, 저기도 이렇게 둥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상경 선생님 공간 울림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와. 와, 노래하는 거야? 까마귀. 선생님 여기 연극 무대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와. 네. 엄마야. 장미요? 우와. 정말